입대한 지 9일 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그 후 PD 수첩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현장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는데 누군가는 이걸 말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또 오는 군인을 위해서라도 좀 이사라지 같은 건물을 썼고 그리고 그 의사를 하는 상황까지 다 봤고. 이어서 훈련소 동기들의 가족들에게서도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진실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들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5월 22일, 훈련병들이 입소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10시에 취침을 하고 10시 반부터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10시 반에 화장실 가려고 나가려는데 이제 다른 간부 한 명이랑 중대장이 딱 그 순서를 돌러 오는 겁니다. 저녁 점호 이후 부중대장과 조교가 불시에 생활관 순찰을 나왔습니다. 안 나와? 내가 가야 돼? 이러면서 야구 배트를 쾅 내려치면서 생활관에서 이제 걸린 거죠. 떠든 네 명이. 되게 시끄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 소지가 있다거나 뭐 이 정도의 변화인지. 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정도로 떠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옆 생활관으로 간 조교는 박태인 훈련병을 포함한 두 명을 떠들었다는 이유로 적발했습니다. 누워서 자기들 그 자대 배치에 대해서 조교를 하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 이런 말을 하다가 걸린 건데 떠들었다고. 결국 6명은 일종의 체벌과 같은 군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적발된 훈련병들이 1차 경고 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3일 오전, 부중대장은 박태인 훈련병을 포함한 6명에게 완전 군장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장은 군인이 전투력에 필요한 군 장비들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완전 군장은 장기간의 전투에 필요한 군 장비들을 모두 다 갖춘 겁니다. 일단 뭐 목표랑 대기, 나동삽, 도시락, 포, 수통 이렇게 다 일단 놓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는 책장, 목대 책장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는 책을 꽉 찰 때까지 놓고 완전 군장만 또 그 단독 군장할 때 쓰는 책가방 같은 또 군장이라는 거기도 책을 다 집어넣고 해서 이제 완전 군장 위에 공격 군장을 결합해서 그렇게 군장 쌓아오지 했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26kg로 나왔는데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26kg는 절대 아니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성인 남성이 혼자 들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혼자서 못 내서 옆에 애들이 내주고 그냥 간신히 어깨에 거치만 한 상태로 약간 헛디디는 바로 뒤로 넘어지는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오전에. 근데 그때부터도 6명한테 완전 군장을 하고 나오라고 시켰나 봐요. 오전부터 훈련 시간표에 따라 완전 군장 상태로 이동했던 6명. 갈 때, 그리고 올 때, 그리고 밥 먹고 오후에도 갈 때, 그리고 올 때, 그다음에 오후 아마 4시 반부터 이제 체력 단련 시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 상황으로 갈아 입었는데 그 친구, 그 동기들은 그냥 그 군장한 상태로 계속 대기하다가 그 상태로 바로 얼차려 받았습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는 병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실시하는 체력 단련을 말합니다. 부중대장은 박 훈련병을 포함한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 두 바퀴 보행을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기온은 약 27도로 무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6명이 한 바퀴 반쯤 돌았을 무렵 나타난 중대장. 중대장이 나와서 큰 소리로 밥이라고 소리를 치고 그때 여섯 훈련병들은 뛰어서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왜 얼차려를 받는 줄 알아? 니들은 중대장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혼내고 그리고 뜬걸음을 실시했습니다. 중대장은 완전 군장을 한 6명에게 뜬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지시는 선착순 달리기 3회와 팔굽혀펴기. 온 체력을 쏟아부으며 훈련병들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완전 군장을 찬 상태로 손 위에 총기를 올려서 상태에서 하나 하면 내려가고 둘 하면 올라가는데 하나 한 상태에서 거의 최소한 1분 정도 계속 지켰습니다.
체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막 부러지고 그랬대. 그럴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빨리 하라고. 또 한 훈련병이 그 긴장하니까 책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긴장이랑 충격이 줄이 막 꼬이면서 혼자 막 울고 있어. 이미 체력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뛴걸음 3바퀴를 명령한 중대장. 군기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지시는 가혹했습니다. 한 훈련병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다시 일어나 훈련을 이어가고 다른 훈련병이 뒤이어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 박태인 훈련병이 두 바퀴 반쯤 뛰었을 무렵 한눈에 봐도 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흰자가, 그러니까 눈동자가 없는 상태로 그 뛰는 걸 보고 뭔가 좀 쓰러지겠다, 기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그런데 바로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훈련병들은 가방 무게 때문에 뒤로 넘어지는데 박태인 이병은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조교가 달려와 박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조교는 간부들에게 더 이상 훈련을 진행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부중대장도 달려와 중대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대장 그제서야 한 손 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한 손에는 핸드폰 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신자가 뒤집어진 채로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목에서 뭔가가 막 꿀렁꿀렁 뭔가 나오더니 거품이 나왔다. 쓰러지고 나서 이제 박훈련병이 못 일어나니까 마침 지나가던 의무병이 그걸 보고 와서 맥을 짚어봤다고 해요. 맥을 짚었는데 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기서 중대장이 오고 있으니까 의무병이 중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중대장이 야, 너 일어나. 주변에서 박훈련병의 완전 군장을 벗기려 하자 이를 본 중대장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중대장이 다 비켜 엄살 부리지 마. 얘 혼자 벗기게 됐죠. 그리고 그 박훈련병에게는 빨리 일어나. 너 때문에 단에는 못 가잖아. 엄살 부리지 마.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의무대로 실려간 박훈련병. 41도 고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문 열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간부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애가 누워있는데 그때 봤는데 다리가 시퍼렇게 물들고 이래가지고 시퍼래가지고 그 훈련병 사이에서 야, 쟤 저러다 진짜 죽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으로 후송된 박훈련병. 그 시각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한 오후 5시 47분쯤으로 이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전화가 이제 군대라고 태인이가 훈련을 받다 쓰러졌다고. 저는 그냥 쓰러졌다 이게 넘어진 정도로 생각을 처음에 한 것 같아요. 태인이가 지금 좀 훈련을 받다가 네, 좀 맥박이랑 호흡곤란이랑 이런 게 좀 와가지고 옆에 의무부사관이랑 다 붙어가지고 이제 응급차량 타고 가고 있고 네, 제가 오늘 태인이랑 딱 오늘 면담을 했었는데 네 엄청 열심히 했고 운동장 한 세 바퀴 정도 돌았는데 네네 네, 좀 호흡곤란이 와서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사수하더라도 빨리 병원에 데려가거든요. 저녁 6시 43분 인제군 12사단에서 출발한 지 56분 후 속초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열실신한 원인을 찾기 위해 곧바로 혈액, 심전도, CT 등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콩파 수치는 2.63 정도로 원래 1.0 미만이어야 되는데 좀 많이 나쁜 편이긴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트로포닌이라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몸이 많이 힘들 때 심장까지 그 힘든 게 넘어가면 네, 오는 거거든요. 박훈련병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상급병원 전원이 결정됐는데요. 병원에 동행한 중대장이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대장입니다. 네네. 아까는 말했는데 여기 뒤로 병원 도착할 때쯤 호흡만 하고 있어가지고 누구야 미치겠네.
그러면 아기를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헬기나 뭐 저기 해가지고. 네. 아니다 하면은 아무튼 그런 장비가 있는 비행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네. 어이구 진짜 이거 어떡해요. 지금 조치를 해주세요. 네, 일단 병원 측에 얘기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어머니. 조치할 수 있으면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조치할 수 안 할 때는 병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상급 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지체되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밤 8시 50분 박훈련병을 태운 구급차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 29분, 39분을 달려 도착한 병원. 집중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태인이 상태를 볼 때 완전 인공호흡기에 꼽아져 있고 그 위에 넣은 이렇게 호스 들어있고 제가 정말 중환자실에서 봤던 그런 상태로 무의식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렇게 얼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름만 조용히 부르면서. 어머니가 아들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날 오후 3시경 박훈련병은 상태가 더욱 악화돼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박훈련병이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지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던 고 박태인 훈련병. 그는 21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훈련병 6명에게 가혹한 얼차려 지시를 했던 중대장. 훈련병 교육을 책임지는 지휘관인 그녀는 2019년에 임관한 5년차 장교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얼차려가 되게 심한 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입소하고 한 4일 뒤에 실내에서 다 같이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교육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한테 만약 얼차려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뭐 힘들 것이고 고통스럽다 이 부중대장을 부르면서 나한테 얼차려 받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부중대장이 고개를 막 절레절레 들으면서 실제로 6명이 얼차려를 받을 당시 그 상황을 옆에서 목격한 동기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연병장에서 6명만 훈련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훈련을 시킨 것 자체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훈련장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중대장이 명령한 그날의 얼차려 과연 합당한 지시였을까? 육군 병영 생활 규정에는 군기 훈련의 대상, 절차, 그리고 방법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회당 1km 보행만 가능하고 팔굽혀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는 군장이 없는 맨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중대장이 6명의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모두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군기 훈련 전에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6명의 훈련병들은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규정 위반하고 정오 시간이든 뭐 지시 불이행하고 하면은 이제 군기 훈련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군기 훈련을 아침부터 그렇게 줬다? 그 군장을 완전군장 매게 했다? 이거는 너무 상식에 너무 벗어나고. 중대장은 군기 훈련을 승인할 당시 완전군장이 아닌 더 가벼운 가군장으로 지시했고 박훈련병이 쓰러진 후에야 완전군장 상태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병장에 직접 나와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이 훈련병들이 얼차려를 받는 동안 40kg에 육박하는 완전군장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까? 그냥 서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죠. 그게 가군장인지 완전군장인지. 그런데 뭔가 하나라도 동작을 시켜보면 그 군장이 상태가 어땠는지를 그건 모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완전군장 지시를 부인했던 중대장은 자신이 명령한 얼차려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분들한테 혹시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있으신지요? 박훈련병 어머니는 고심 끝에 중대장과 나눈 대화 녹음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태인 씨가 사망하기 전날 중대장과 박훈련병 부모님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빠른 속도로 뭐 그 저기를 했나요? 그거 뭐요? 선착순처럼 이런 식으로 올렸나요? 그러나 동기들은 당시 중대장이 지시한 선착순 달리기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달리기를 3회 실시했습니다. 제일 빨리 오는 건 조금 쉬게 했고 나머지는 3번 정도 막 또 선착순 달리기 한 후에 뛴 걸음을 실시했습니다. 중대장은 이번 사건이 그저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합니다. 군기를 목적 자체가 이런의 군기 환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 규정에 나와 있는 지침인데 그 승인권자는 중대장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기술을 취득시켰지만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이어서 이때까지 그 앞기수도 그리고 전기수도 이렇게 해왔을 텐데 걔들이 안 쓰러져가지고 버틴 거였지. 그 요번에 애가 쓰러지니까 그나마 지금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지금도 만약에 무사히 넘어갔다면 다음 기수도 또 다음 기수도 계속 이랬을 텐데. PD수첩은 중대장의 변호인에게 박훈련병 사망 사건과 축소 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중대장의 변호인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유가족에게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중대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박훈련병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태인이 사망하고 25일째 했어요. 25일째. 그때 강원도 경찰이 무슨 그 입건했다는 그런 소식이 할 때였다고 그래요. 그 뭐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써졌었어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그 구속영장 한다고 한 날인가 그날도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런 어떤 미안함 감이나 이런 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 25일이 뭡니까? 국립대전현충원 고 박태인 훈련병의 부모님이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너무 늦게 왔죠, 아빠가. 52일이나 됐네. 그 시간 동안이 하루 같아. 네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날 같고. 아들, 잘 지내고 있어? 또 보러 올게, 엄마, 아빠가. 네. 그래. 사랑해. 잘못된 명령을 충실히 따르다가 목숨을 잃은 그는 고작 입소 13일 차 훈련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